추미애 후보는 이낙연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 안에 국민의힘과 쿵짝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후보께서는 어느 라디오 방송에 나오셔서 대장동에 대해서 나도 들은 게 많다. 지금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만약 여전히 이재명 후보나 또그 측근을 의심하는 것인지 속 시원하게 군불대지 마시고 말씀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애초에 후보께서는 국민의힘과 쿵짝이 되셔서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MB에 비유하기도 했고요.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도대체 무엇을 더 아신다는 것인지 아신다면 왜 자꾸 입을 다무시고 계시는지요? 추 후보께서 내부 총질 하지 말라는 말씀을 늘 하시는데 왜추 후보님은 저한테 내부 총질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후보는 야당의 논리를 끌고 와서 우리 후보를 저격한다거나 저를 공격하시지 않습니까? 본인도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셨듯이 이제 민주당 내의 대권 주자 간에 김두관 후보가 사퇴하면서 4인으로 압축이 됐는데 둘둘의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경 명추 이름을 저희가 붙여봤습니다. 나경 팀, 명추 팀, 이낙연, 박용진 팀, 이재명, 추미애 팀, 여주자들 대장동 공방. 일단 나경 팀. 여야 정재계 불문 불법 관련인들 싹 잡아들여야 하지 않겠냐라고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자 이낙연 후보가 완전히 견해가 같다. 문자 그대로 복마전 같은 느낌이 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명추팀, 이재명 후보가 우리 안에 저를 공격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추미애 후보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한참 전 인연으로 이지사 측근 연루설도 제기됐다. 이는 수사 사안이지 정쟁 사항이 아니다라고 맞장구를 치는 양상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기자, 민주당 경선의 구도가 참 묘합니다. 확실하게 대장동 이슈로 갈렸어요. 딱 두 팀으로 갈렸어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 명운도 같이 하게 될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한 명이 살아남으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구도. 어쨌든 대장동 뭐 게이트라고 지금 이제 게이트화 돼가고 있죠. 거의 대장동 게이트를 두고 확실히 입장이 다르다. 이건 이제 분명히 볼수 있는 거죠. 이낙연 후보라든지 박영진 후보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연루되지는 않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불렸던 인사들이 관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가 얼마 전에도 이제 큰 그림이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추미애 후보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만 일단 그런 이제 의심을 갖고 있는 거고 반대로 지금 이재명 후보라든지 추미애 후보는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 프레임이다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는데 전 이게 사실은 뭐 어쨌든 지금 민주당 경선이 거의 막바지에 달았고 사실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볼때 최종 결정 짓는 이번 주 이제 2차 슈퍼위크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지금 양쪽이 다 어떤 명운을 건 그런 이제 지금 양쪽이 대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이건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쟁 사안이 아닌 거죠. 그야말로 조금 전에 정용기 의원께서도 빨리 수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이건 결국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졌을 때만 어떤 해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뭐 양쪽이 지금 2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결국은 굉장히 맞서고 있는 그런 구도지만 그게 끝나고 나서 결국 사실관계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제 가장 제가 볼 때는 이낙연, 박영진 후보가 우려하는 건 이후에 만약에 진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측근들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더라도 측근이 연루됐을 경우에 올그 파급력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대장동 문제는 이재명, 윤석열 두 주자 간의 공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